안녕하세요. 붕어빵오빠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랑카우 토이팩을 했었죠? 그두 개를 했는데 이번에 하나를 더 샀습니다. 마트 가서 하나를 더 구매했어요, 그냥. 두 개만 놓기에는 좀 약간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더 샀어요. 제가 저번에 나온 게 아마 여기 있었던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나왔었고, 여기인 그루진, 니무. 얘가 나왔었죠? 두 개. 이번엔 얘가 뭐가 들어있을지 한번 개봉해볼게요. 이번에도 캡슐이 똑같은 파란색이네요. 뭐 다른 색깔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계속 이 색깔만 나오네요. 뭐가 나올지? 응? 우산? 이름이 뭐였더라? 피노키오에 나오는 애인데요. 피노키오. 방금 알아봤어요. 이름을 보니까 지민이에요. 지민이. 피노키오에 나오는 지민이. 우산을 타고 있습니다. 우산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거꾸로 매달리고 깔끔하게 도색이 됐고 약간 번진 부분이 몇몇 좀 보이네요. 부분적으로 살짝 전체적으로는 깔끔하게 도색이 되었다는 거. 우산 모양도 잘 나와 있고 이렇게 막 만지면 부러지니까 조심히 잡으셔야 돼요. 한번 조립해 볼게요. 노출된 부분에 맞춰서 홈에 맞춰서 끼워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얘는 시리즈가 두 번째네요. 첫 번째는 피누키오. 옆에 제가 나온 거. 이렇게 순서대로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봤던 앨리스. 여기 그림이에요. 이게 다음 시리즈를 알리는 것인가 봐요. 이게 다음 시리즈 세 번째가 적혀 있는 거. 여기 보시면 제가 저번에선 여기 두 번째 나왔거든요. 여기서도 두 번째. 또 여기서도 두 번째. 세 가지 다 시리즈가 달라요. 다 두 번째만 나왔어요. 앨리스, 니모, 지민이. 다시 한번 하나 사봤는데 이번에도 꽝이 아닌 것 같은 기분으로 하나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얘를 좋아해요. 귀뚜라미지만 큐브릭 지민이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이게 좀 많이 마음에 드네요. 여기도 보시면은 우산을 들고 있죠? 이 우산. 근데 이게 더 커요. 우산은 어째 뭔가 바뀐 것 같죠? 크기가? 얼굴이 닮았고 피부색도 좀 짙하고 하얀 장갑 꼈다는 것도 똑같고 옷도 의상 색깔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큐브릭과 뽑기로 나온 지민입니다. 이상 말랑카우 토이팩 하나 더 추가로 구매한 거 개봉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